다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를 두 배로 만들면은 말 그대로 두 배죠. 그래서 보면은 1의 두 배는 2, 2의 두 배는 4, 3의 두 배는 6. 그러니까 1과 1이 만나는 곳 여기, 2와 2가 만나는 곳 여기, 3과 3이 만나는 곳 여기. 그죠? 여긴 6이죠. 그리고 4와 4가 만나는 곳은 8.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와 똑같은 것이 만나는 것, 자기와 똑같은 숫자가 만나는 것들은 그냥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0, 2, 4, 6, 8, 여기는 10, 12, 14, 16, 18. 이렇게 9와 9가 만나는 것, 8과 8이 만나는 것, 7과 7이 만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쉽게 바로 알 수가 있죠. 굳이 콩을 쓰지 않고, 그죠? 콩을 쓰지 않고도 바로 대쌤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이라고 얘기해요. 더블. 두 배. 그죠? 더블 하는 것.